안녕하세요. 김호중모 부산 동네 체인점 구나이 원장입니다. 오늘은 혼주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혼주분들의 입장이 되고 보면 모발 길이가 짧거나 그리고 정수리 쪽에 모발 숱이 없거나 머리 길이는 길지만 정수리 쪽에 모발 숱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조건이 되고 보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오늘 그 고민을 시원하게 털어드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예를 들면 모발 숱이 정수리 쪽에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부분 가발을 사용해서 업 스타일을 완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님에 따라서 나는 조금 긴 부분 가발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긴 부분 가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커트 머리에서 머리 길이가 목머리가 짧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약간 상고 단발 스타일인데, 이런 길이에서는 위에 부분 가발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가닥 핏서를 사용해서 뒤에 단아하게 쌓이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그런 업 스타일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주 업 스타일을 하다 보면 업 스타일을 마치고 난 후에 이렇게 뒷꼬질을 사용해서 혼주 머리의 어떤 격이 한층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업 스타일을 연출하기도 하고요. 고객님의 한복 색깔이나 그런 모든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뒷꼬질을 준비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혼주 분들께서 또한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혼주 귀걸이를 착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는 단아한 진주 또는 스와로프스키 정도는 착용하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인 혼주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중한 자녀의 결혼식 날 누구보다도 사실은 더 돋보이고 싶고, 그런 게 혼주분의 마음인데요. 이제 항암 치료 중인 혼주분들을 위해서 항암 통과발을 이용해서 혼주 업 스타일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